그림이 궁금하네요. 그래서 제가 최근 작품 하나 또 가져왔어요. 오, 좋다. 하나 보여드리자면 손뚫어뚫어박. 이거 커. 그림 사이즈도 커. 작품들이 사이즈가 좀 있더라고요. 오! 오. 야. 아, 성우야 많이 봐. 야, 이거 너무 강하다. 자화상입니까? 어떻게 보면 자화상이죠. 네, 자화상. 딱 봐도 우는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니까. 대생을 좋아하는 사람 그림이. 옆으로 뺏어볼까요? 근데 감정이 느껴진다. 내가 되게 커졌는데 그 커진 거를 감당이 좀 안 되는 뭐 그런 느낌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울면서 호빵을 먹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슬퍼요. 지금 이런 여러 피드백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라고 눈은 웃고 있으면 저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설정이면 배경이 없다라는 게 사실적인 배경을 안 그렸다는 게 약간 무의식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좀 무의식 속에서 버티기 위해서 고군분투 할 때 당시에 그린 건데 아 좋다 그거를 좀 감추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는 걸까? 아니면 뭘 하는 걸까? 빵을 먹는 걸까? 등등 의문이 들게 하고 싶었어요. 좀 색깔은 일부러 채도를 굉장히 높여서 좀 화려한 색상을 좀 썼고 감정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붓터치 느낌도 너무 좋아요. 이 작품 딱 보니까 왜 오늘 에곤 실레하고 바스키아로 의뢰하셨는지 딱 진짜요? 네. 기본적으로 골격이나 드로잉 잡아내는 표현 방식은 확실히 에곤 실레를 통해서 확산됐었던 좀 강조 기법이 기반이긴 한데 쓰시는 색은 딱 말씀하신 대로 되게 채도 높은 색을 쓰거든요. 네, 뭐 의도하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딱 좋아하시는 그 성향의 예술가들이 여기 확실히 작품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림을 아는 고객이 왔어요. 야, 네. 그러니까. 그냥 막손님이 아니야. 네. 뚜루뚜루박님도 뚜루뚜루박도 그럴 것 같은데 궁금해 어떠신지 딱 뭐 항상 최고죠, 저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예전에 무조건. 작업실에 한번 갔을 때 안악내만 노래가 나오기 전에 형, 들어보세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확 빠져있는 거야. 본인 스스로가 자신감이 엄청나더라고, 거기. 지금도 이제 최근에 작업 중인데 다 죽어요. 아, 진짜? 네, 정말로. 아, 그래요? 가끔 그 예상이 틀리면 어때요, 기분이? 다음에 죽여요. 다음 기회에. 아니, 이렇게 뭐 혹시 뭐 부끄럽지만 남들에게 아직 얘기 못한 자기 자랑 같은 거 있으면 의뢰는 뭐 없을까? 뚜루뚜루박님, 예. 솔직하게 얘기하면 재능이 너무 많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재능이 너무 많아. 그림, 모든 노래. 부분에 있어서. 아, 진짜? 뭘 하든, 그러니까 신이 약간 저를 만들 때 약간 얼쿠 해가지고 제로 다는 느낌이잖아요. 와, 진짜? 다 잘해. 예술적으로? 예술뿐만 아니라 수학 이런 것도? 가끔 수학도 하면 하죠. 안 했을 것, 안 했던 거죠. 요리도 하면은 잘해요. 근데 그런 자신감이 총체적으로 이거 못해가지고 본인이 본인 생각할 때 본인이 재수없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야, 이거 방송 나갈 때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진짜 아티스트다라고 느낀 게 전 아까 저 그림 보는 순간 에곤 실레다 싶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말 느낌 있어. 에곤 실레는 보통 표현주의라고 하는데 표현주의가 쉽게 얘기하면 내 내면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표현주의인 거예요. 에곤 실레의 그림들을 보면 인물이 나체로 그려져 있고 빼빼 말라 있고 뒤틀리고 고통스러웠는데 그게 본인의 내면의 아픔인 거거든요. 그걸 쏟아내기 때문에 인물이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내면을 표현하는 게 딱 맞지 않을까. 아니 오늘 그 또 뭐 그림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의뢰인의 자상? 네, 있습니다. 뭐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보고 싶어. 야, 궁금하다. 아, 근데 이건 그냥 습작이라서 보자, 보자, 보자. 처음 공개했어요. 오와! 오와! 너무 내면에 많은 나야? 소름 돋았네. 내 표정이 다 순간 소름 돋아. 아, 일단 다 이게 다 본인이에요? 아니면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다 저라고 그렇죠. 다 그러니까 총 들어봐. 저거는 어떤 심리일 때 그리시는 거예요? 그냥 좀 다양한 걸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내 안에 있는 나. 네네네. 내 안에 있는 나. 야, 진짜 많죠. 개인적으로 갑자기 에곤 실레가 떠오른 게 에곤 실레 자화상 중에서도 무지하게 엮으시네요. 잘 엮으신다. 자신의 얼굴을 여러 개로 그린 게 있거든요. 아, 진짜요? 야, 이게 비슷하네, 이거? 그쵸? 뭐야? 에곤 실레.
없죠. 아, 그렇죠. 이게 자기 안에 맞아요. 또 다른 자기. 약간 지킬앤 하이드처럼. 하나는 너무나 좀 멍청하기도 하고 순박한. 순박한? 여기는 뭔가 독살맞고 약간. 되게 비슷하다 느낌이. 보는 순간 딱 생각나더라고요. 1915년이죠. 2021이야. 100년이 넘었는데 네. 와. 야, 홍 작가 멋있네요. 멋있네. 진짜 구도를 생각 안 하면서 막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더 자유로워서 좋은 것 같아요.